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 남녀 농구리그 오늘은 홈팀 한양대학교와 원정팀 성균관대학교의 시즌 두 번째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최규서입니다. 네, 두 팀이 오늘 이제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펼쳐진 첫 번째 대결에서는 이 성균관대학교가 81대 72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오늘은 한양대학교 홈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2차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경기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2차전 경기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성균관대학교의 중심은 주장 김남건 선수, 그리고 리그 최정상 센터로 좀 성장되어 있는 이윤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윤수 선수는 지난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서 골밑에서 18개의 리바운드를 기록을 하면서 좀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에 마침표를 좀 스스로 잘 찍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남건 선수와 이재호 선수 역시 성균관대학교의 좌우 날개로서 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각각 23득점, 24득점을 하면서 성대의 공격에 좀 날카로움을 보여줬습니다. 이재호 선수는 지난 단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좀 발목 부상이 있는 모습이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선은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부상이 회복되어 있는 모습. 네, 이번 시즌 팀들의 순위를 조금 살펴드리면요. 성균관대학교는 현재 상명대학교와 공동 5위, 3승 2패로 좀 순항 중이고 한양대학교는 2승 3패로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2016 시즌 리그 4위로 좀 좋은 시즌을 보냈던 한양대학교로서는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이 7위까지 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또 앞으로 욕심이 좀 더 나야 되는 한양대학교로 갈 수 있겠고, 반면에 지난 시즌 리그 12위로 최하위로 좀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성균관대학교로서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양대학교 역시 중심 선수 윤성원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홀로 22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물론 팀은 패배했지만 주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4학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던 윤성원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스타팅 라인업에 먼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김기범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칙적인 공격 야구를, 공격 농구를 시작하겠던 네, 한양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마지막 최근 경기에서 단국대학교를 만났었는데요. 단대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두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기록을 조금 살펴드리면 공격력에서는 역시 한양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에 조금 앞서 있는 모습, 84.40 평균 성균관대학교 79점으로 역시 한양대학교가 이 육상농구 공격에 좀 앞서 있는 농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좀 치열하고 실점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좀 앞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두 팀의 경기 스타일이 좀 반대되는 지점도 오늘 경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재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워낙에 빠른 농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성균관대학교는 이 수비 이후에 속공이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창이 방패를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방패가 창을 부러뜨릴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플레이어 역시 윤성원 선수와 이윤수 선수 저희가 꼽아볼 수 있겠죠. 윤성원 선수 한양대학교의 주장으로서 좀 강력한 득점력, 현재 리그 10위에 올라와 있는 96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윤수 선수 리바운드 싸움에서 역시 치열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1위에 올라와 있는 리바운드 순인데요. 반면에 윤성원 선수의 23.80, 이 리그 2위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이 한양대학교의 이상윤 감독, 이 한양대학교가 워낙 빠른 육상농구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우위를 점해야지만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 윤수 선수 그리고 윤상훈 선수의 리바운드 싸움, 오늘 두 팀이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느냐 아니면 조금 어렵게 이어가느냐, 이 두 선수의 어깨에 그 무게가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지난 이 겨울 시즌 동안 더욱더 빠른 농구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지난 시즌 팀을 좀 잘 이끌어줬던 한준영 선수 또 김동현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좀 팀에 빅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 주장 윤성원 선수와 백영식 선수가 그 공백을 좀 잘 메워주고 있는 모습은 아직 시즌 초반까지는 좀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팀 자체가 워낙에 빠른 농구를 구사하는 팀인 만큼 이 가드인 유현준 선수를 필두로 좀 열심히 뛰어주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 역시 4학년인 주장 김남건 선수 그리고 최우현 선수 그리고 센터 이윤수 선수에게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상준 감독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팀을 좀 이끌어주면서 이 4학년 선수들에게 좀 기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선수들 이제 마지막까지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나와 있고, 오늘 스타팅 라인업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인근, 김남건, 이재우, 이윤수, 이윤기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 전에 김상준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떤 전략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이 또 잡혀 있는데요. 이 타임아웃마다 또 좋은 전략적인 흐름을 바꿔주는 김상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양대학교의 라인업도 한번 살펴드리죠. 박상권, 박민상, 김윤환, 백영식 그리고 김기범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독 네, 열정적으로 선수들에게 마지막 전략적인 지시를 해주고 있는데,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에서도 이 코트 위까지 올라와서 선수들에게 일일이 좀 하이파이브를 해주면서 기를 불어넣어주는 모습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윤수 선수 오늘도 역할이 대단히 무겁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골밑에서 얼마나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주느냐, 또 성대의 공격을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주느냐, 오늘 이윤수 선수의 역할도 함께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 25초 정도 뒤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두 팀 모두 이제 연패를 당하지 않고 승리에 반등이 좀 필요한 팀. 또 홈팀인 한양대학교는 홈에서 또 홈팬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겠습니다. 박상권 선수와 백영식 선수. 역시 속공과 슛에 장점이 있는 박상권 선수 그리고 백영식 선수는 이 인상공사의 오세근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 이런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이 센터로서의 어떤 역할도 좀 기대해볼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심은 김병석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팀이 성균관대학교, 왼쪽이 한양대학교의 진영입니다. 밀고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이부터 압박이 거센 성균관대학교. 뚫어내고 그대로 혼자 침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격권이 넘어가는군요. 김윤환이 한번 직접 골밑까지 침투를 해봤는데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성대 인바운드 패스 빠르게 속공 그리고 골밑에서 왼쪽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윤수였는데요. 공이 주인을 잃었고 이재우 선수가 잘 받아내줬습니다. 왼쪽에서 직접 이윤수. 여기서 파울이군요. 박상권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초반부터 골밑 싸움이 좀 치열한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우 수비가 거센데요. 직접 들어오면서 중앙에서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수 리바운드 실패.
한양대학교의 공격. 박상권 직접 그대로 왼쪽까지 몰아줬고 이 공은 들어갑니다. 오늘의 첫 득점을 석점으로 신고하고 있는 박상권. 한양대학교가 3-0으로 앞서갑니다. 김남건 이윤수에게 그대로 골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두 점을 놓고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이윤수. 앞서 한양대학교의 백영식 선수가 이 오세근 선수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이윤수 선수도 이 오세근 선수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역시 인삼공사에서 좀 최정상, 대한민국 최정상 센터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오세근, 많은 선수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윤수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골에 대한 경합이 치열하고요. 여기서는 박민상 선수에게 파울을 줬습니다. 점수는 3-2. 김윤환 선수가 올라오면서 어떤 공격에 대한 지시를 한번 해봤고요. 김기범, 박민상에게 백영식 중앙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두 점 미들슛을 성공시켜줬던 한양대. 여기서 공격도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백영식과의 충돌이 있으면서 우선 경기는 좀 중단이 됩니다. 이 앞선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좀 부상을 많이 입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백영식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자유투는 이윤기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깔끔하게 자유투를 성공해줬던 이윤기. 두 번째 시도.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개의 자유투를 성공시켜주면서 한 점을 보태줬습니다. 빠르게 박민상. 김기범에게. 공을 돌려내면서 빈틈을 찾고 있는 한양대. 몰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돌았고요. 백영식이 그 밑에서 레이업으로 완성시켜줍니다. 이인근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대로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윤수가 그 밑에서 리바운드 성공.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역시 포워드들의 어떤 공격 실패 이후에 리바운드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내는 이윤 선수의 이런 모습들이 성균관대학교가 착실하게 한 점씩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수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는군요.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자유투에 도전하는 이윤수입니다.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개 자유투를 실패하면서 점수는 여전히 7-3. 넉점 차. 공격의 패턴을 한번 조율해줬고요. 흐름을 한번 조절해주면서 직접 한번 쏘았습니다. 하지만 림을 맞고 나왔고 빠르게 성대의 반격. 김남건 그리고 석점을 시도하듯 그 밑에서 이윤수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양대의 반격. 석점을 시도합니다. 이 공은 깔끔하게 석점을 보태줬습니다. 이윤기 인근에게 그리고 여기서 블록샷이 들어옵니다. 한양대학교 수비가 되고 있는 오늘 경기에 그리고 김기범이 다시 한번 석점.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새 이윤수가 성대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해줬고
빨라졌던 공격의 흐름을 좀 늦춰주고 있는 이재우. 이윤기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오른쪽 김기범 수비가 치열하고요. 선수들이 계속 좀 공격에 대한 호흡을 맞춰주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흐름이 좀 끊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갔고 인바운드 패스로 성대 공격 이어집니다. 이재우 선수들이 계속 호흡을 맞춰주면서 좀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쏘았습니다. 이 공은 길었고요. 이윤수에게 다시 한번 김남건이 석점을 쏘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이재우 선수 역시 좌우에서 굉장히 빠른 돌파력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는 10대 3, 7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한양대학교가 조금씩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1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민상 이재우가 대치를 하는데요. 아 여기서 스틸이 됐습니다. 빠르게 이재우 올라가면서 뒤쪽에서 이재우에게 마무리해줬습니다. 두 점을 보탰고 이인근과 이재우의 호흡이었습니다. 이 석점은 깔끔하게 오늘 전반적으로 석점의 성공률이 좋은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손끝에 감각이 좀 살아있습니다. 이인근 직접 왼쪽으로 돌면서 레이업 하지만 이윤수가 그 밑에서 기다립니다. 이 공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스틸이 실패하고 골밑은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김기범이 깔끔하게 점수는 15대5 10점 차. 그리고 이 순간 이제 타임아웃을 요청한 김상중 감독 쿼터 초반 조금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는 한양대학교인데요. 성대 입장에서는 역시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윤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직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결국 올라갔던 공격력에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것들이 한 점 한 점 쌓이면서 한양대학교에게 리드를 내주고 마는 1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은 팬들이 체육관을 찾아주시면서 이 한양대학교를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팬들의 사랑이 또 한양대학교가 선전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공격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김상중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고 역시 이윤 선수의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한 성균관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준우 선수가 들어갔군요. 양준우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오른쪽으로 이윤수가 서 있고요. 이재우 오른쪽으로 돌면서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업 끝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전이부터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 한양대가 넘어오기 여의치 않은데요. 우선은 넘어왔습니다. 박민상 김윤환 박민상 그대로 석점을 쏘았습니다.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수가 리바운드 잘해줬고 여기서 터치아웃. 이재우 선수와 이 양준우 선수의 호흡 좌우에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대로 골밑 싸움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백형식 선수가 마무리해줍니다.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한양대학교. 반면에 성균관 대학교는 번번이 좀 공격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모습 아직 10점의 고지를 밟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직접 치고 올라가면서 이 공도 들어가지 않네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이제 백영식 선수의 푸싱 파울이 들어오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겠습니다. 김남건 선수 성대의 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이 4학년 선수인데 시즌 초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남건 선수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제 선수 교체가 들어오겠습니다. 역시 윤성훈 선수가 들어오죠. 저희가 앞선 경기 초반 오늘의 키플레이어라고 말씀드렸던 윤성훈 선수가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켜줬습니다. 김남건 두 번째도 깔끔하게 경기 전 몸을 푸는 어떤 장면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이 김남건 선수 석점 슛과 이 자유투 연습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여기서 수비가 되면서 역시 이윤수 선수의 수비력이 돋보였던 앞선 장면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을 저지했고 성균관 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재우 전이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박인환 김기범 이윤수에게 오른쪽으로 직접 돌면서 여기서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교체되 들어온 윤성원 선수 한양대학교의 주장인데요. 득점 순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첫 번째 시도 이번에는 성공. 앞선 두 개의 자유투를 실패했던 이윤수 선수 세 번째 시도에서는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아, 성균관 대학교에서도 이 원정 응원을 와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두 번째 깔끔하게 두 개 모두 성공시켜줬습니다. 한양대학교도 선수 교체가 있군요. 송홍준 선수가 들어옵니다. 돌파력이 좋은 송홍준 박민상 선수를 벤치로 불러줬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중앙으로 김기범 수비가 강합니다. 상대 우선 공을 돌리면서 공간을 좀 살펴보고 있는 한양대인데요. 박상권이 공간을 봤고요.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틸이 됐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윤기 여기서 미끄러지면서 한양대학교 공격은 셋 수비는 둘입니다. 왼쪽 송홍준 우선 수비는 진영을 갖췄습니다. 윤성원 그 밑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김기범 선수가 한번 끊어주면서 성대의 공격의 흐름을 한번 막아줬는데요. 김상준 감독 그리고 이상현 감독의 모습도 비춰졌습니다. 이재우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이윤수에게 직접 돌파 레이업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은 한양대학교에게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대로 박상권 김기범이 석점을 시도합니다. 이 공은 들어갑니다. 석점의 성공률이 좋은 한양대학교 2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김남건 등지고 있고요. 돌면서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인환 수비력이 좋은 박인환 선수도 이 한양대학교에게 굉장히 보물 같은 선수죠. 손홍준 직접 들어오면서 이 공은 또 들어가지 않군요. 터치아웃이 되면서 계속해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체대에 들어온 이 손흥준 선수 좀 돌파력을 보여주면서 한양대학교에게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대도 선수 교체가 들어오는데요. 최희철 선수가 들어가고 김남건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한양대 석점을 쏘았습니다. 이 공도 들어갑니다. 아, 전반적으로 석점에 이 손맛이 살아있는 한양대학교
벌써 23점을 기록을 합니다.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윤수가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한양대학교의 반격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대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손흥준 선수 역시 돌파력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던 앞선 장면 두 점을 기어코 만들어줬고요. 양준은 그 뒤에서 석점을 쏘았는데요. 들어갑니다. 이윤기 선수 성대의 첫 번째 석점을 기록해줍니다. 남은 시간은 32초. 박상권, 송홍준, 박인권이 솔트타다가 직접 돌파하는데요. 송홍준, 김기범 멀리서 석점을 한번 시도했는데요. 깔끔합니다. 오른손을 높게 차올려봤던 김기범,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3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8-14. 한양대학교가 14점을 앞서가면서 1쿼터를 조금 압도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석점이 좀 잘 들어가면서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한양대학교, 이제 2쿼터에서 저희가 이 경기를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쿼터가 끝난 현재 한양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지금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그 중심에는 한양대학교 이 석점 슛의 어떤 성공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역시 골 밑에서 이윤 선수가 이 공격의 마침표를 좀 잘 찍어주지 못하면서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1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공력에서는 역시 앞서 있는 이윤수 선수, 하지만 좀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아쉬웠던 1쿼터 성대에게는 좀 기억이 될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는 교체돼 들어갔던 윤성원 선수 그리고 배경식 선수가 빠른 속공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1쿼터 좋은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팀의 경기 2쿼터로 이어집니다. 두 팀이 1쿼터에 만들었던 점수는 28-14. 한양대학교가 더블 스코어로 앞서갑니다. 손홍준 그대로 석점을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엄청나군요. 한양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석점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여차하면 석점을 모두 시도하고 있는 선수들. 네, 앞선 장면에서는 박준영 선수가 득점을 기록해줬습니다. 성대의 공격 최희철 빠르게 왼쪽에서 치고 올라오고요. 여기서 넘어지면서 하지만 공은 이윤수 선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직접 골 밑에서 트위터에게 직접 들어가면서 양준우가 마무리 해줍니다. 두 점을 보태주는 양준우, 점수는 31-18.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송준 그대로 김기범이 골 밑에 있는 윤성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충돌. 아, 선수들이 패스하는 과정에서 좀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양준우 선수와 박윤환 선수였는데요. 서로 괜찮다고 좀 다독여주는 모습. 네, 역시 좀 인상적으로 보이네요. 선수들이 좀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하다 보면 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감정선이 좀 폭발하는 모습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대학 리그인데 그럴 때마다 좀 선수들이 서로 다독여주고 또 먼저 사과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훈훈하게 비춰졌던 앞선 장면이었습니다. 네, 박인환 선수 4학년 한양대학교 수비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두 팀 모두 빠른 경기 또 속공에서의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경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빠른 전개 상황에서의 충돌이 좀 손쉽게 나올 수 있는 오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들 역시 부상을 좀 걱정을 해야 되겠고 이상현 감독이 앞선 1쿼터의 이제 기록지를 바라보면서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을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성균관대학교의 최희철 선수 그리고 이윤수 선수 성대의 골 소유로 타임아웃이 끝나고 2쿼터가 이어집니다. 양준우 직접 석점을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한 석점을 보여줬던 양준우. 한양대 윤성원 박민석 왼쪽에서 김기범에게 골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블럭샷 깔끔하게 이윤수. 최희철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레이업이 되지 않고요. 골은 주인이 없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충돌 이후에 마무리. 역시 송홍준 선수 돌파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상현 감독 선수들에게 여러 전략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이윤 선수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네요. 한양대학교의 빠른 역습 오른쪽 박민석이 기다리고요. 골밑에서 다시 한번 윤성원인데 트래블링이군요. 역시 윤성원 선수에게 좀 주문을 하죠.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손발이 좀 잘 맞아 보이는 한양대학교. 우선은 트래블링 파울로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이제 김남권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점수는 12점 차. 투입돼서 들어온 김남권 선수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골 밑에 최우연인데요. 들어갑니다. 최우연 선수도 교체돼 들어와서 골 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여기서 또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됩니다. 이 작은 부분에서 선수들의 어떤 이런 바이올레이션 공격의 흐름을 끊어내기에는 좀 충분한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상현 감독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죠.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성대 공격 김기범 선수의 수비가 치열하고요. 골밑은 이제 이윤수 선수가 아닌 최우연 선수가 지킵니다. 최우연 리바운드 이후에 여기서 공을 뺏깁니다. 한양대학교의 반격 빠르게 올라옵니다. 윤성원 그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군요. 양준우 왼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여기서 앞선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역시 왼쪽 오른쪽 빠르게 움직여주는 이 양준우 선수 그리고 이윤수 이재우 선수의 움직임 성균관대학교의 이 수비 이후에 속공의 스피드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남권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김기범의 골대는 비어있습니다. 두 점을 깔끔하게 보태줬던 김기범 오늘 득점력이 좋습니다. 양준우 속도를 한번 조절해주고요. 직접 석점을 욕심내는데요. 들어가지 않군요. 한양대 오른쪽에서 빠르게 김기범 다시 한번 석점의 시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가 됐던 한양대 손흥준 샷클락은 9초가 남았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석점. 윤성원 선수 마저 이 손끝에 크리크 조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이 석점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대는 이제 교체가 조금 있습니다. 우병훈 선수 그리고 이재우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김남건 선수와 최우현 선수를 불러들이는군요. 한양대학교의 공격 하프라인 부근에서 속도를 한번 조절해주면서 위치를 바라봅니다. 손흥준 왼쪽으로 돌파 오른쪽엔 윤성원이 석점을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이재우 양준호와 호흡을 맞추죠. 그대로 치고 올라오지만 수비가의 벽이 높습니다. 최희철 이재우 샷 클락은 6초 그대로 한번 쏘았지만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자기 진영에서의 수비력도 좀 좋은 모습 윤성원 선수 공격과 수비조 모두에서 한양대학교의 어떤 좋은 흐름을 항상 만들어주는 보석 같은 존재 주장으로서의 책임을 역시 다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선 윤성원 선수의 파울로 자유투를 얻어내는 이재우 선수입니다. 첫 번째 맞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멋쩍은 미소를 한번 지어봤던 이재우 선수인데요. 두 번째 시도 두 번째는 깔끔합니다. 이런 자유투 상황에서 선수들의 박수 그리고 응원 이 긴장이 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 역시 깔끔합니다. 석점을 보태주는 이재우 성균관 대학교는 26점까지 따라 붙습니다. 점수는 38-26 여기서 공이 뺏기고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이재우가 해줬습니다. 다시 10점 차 한양대학교 박상권 이윤수의 벽을 보고 한번 뒤로 내줬고요. 송홍준 그대로 침투하는데요. 다시 한번 송홍준이 돌파하면서 레이업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윤수가 리바운드가 됐고 양준우가 치고 올라옵니다. 양준우 공격의 메커니즘을 계산합니다. 왼쪽으로 직접 그리고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침투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박준영의 돌파였는데 공이 뺏기고 맙니다. 마무리까지 해줍니다. 송홍준 역시 돌파력 그리고 마무리에서의 어떤 꼼꼼함 한양대학교가 쿼터마다 앞서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이병래에게 뒤로 이윤수 골밑을 다시 지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레이업 이 공은 들어옵니다. 오늘 이윤수의 골밑 첫 번째 득점이 여기서 터집니다. 한양대학교 반격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까지 실점 이후의 득점 상황 이 한양대학교의 저력이 앞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인데 이윤수 선수도 이제 득점을 해주죠. 이런 모습들이 성균관대학교가 1쿼터부터 조금 바랬던 모습들일 텐데요. 공격 이후에 이윤수 선수가 골밑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는 모습 이제 2쿼터 후반부터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윤수의 수비 골밑에서 블락샷이 됐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박준영 그리고 양준우에게 석점 라인 부근 이재우 직접 한번 시도해보는데요.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양준우 샷클락은 9초가 남았고 이윤수가 빙그르 돌면서 이 공을 마무리해줍니다. 오른손을 치켜 올려봤던 이윤수 이제 조금씩 예열이 끝난 이윤수 선수의 득점력이 터지고 있습니다. 앞선 양준우 선수의 이 석점 시도가 있을 때 이 성균관대학교의 원정
응원을 오주신 팬들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석점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양준우 또 성대에서 석점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요. 다시 이윤수에게 볼미싸움이 치열하고요. 이 공은 들어가지 않는군요. 한양대학교의 빠른 역습 그대로 이 공을 마무리해줍니다. 박민서 양팀 모두 빠르게 공격과 수비를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 점수는 44대 34 10점 차 여기서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박민석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는군요.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차이로 줄여낼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도 이제 선수를 교체를 해줍니다. 김기범 선수가 다시 들어가겠고요. 백영식 선수도 들어오는군요. 앞선 1쿼터에서 많은 석점 성공을 보여줬던 김기범 선수 시즌 초반 좀 안정적인 슈터가 되는 게 꿈이다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 포부를 좀 많이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윤수 돌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갔고 아 한양대학교의 이 패스 유기적인 모습 마지막에 수비가 됐습니다. 아 여기서는 파울이죠. 김윤환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팀 파울을 다섯 개 한양대학교 이인근 선수의 자유투 시도가 되겠습니다. 앞선 파울 상황에 대해서 이상현 감독은 조금 불만을 좀 표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고요. 이 자유투 성공으로 점수는 9점 차가 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 공은 들어가지 않는군요. 공격권을 여전히 성균관대학교가 갖겠습니다. 흐름이 조금씩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걸 느끼고 있는 이상현 감독 누구보다 촉이 좋은 감독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코트 위에서의 흐름 어떤 분위기를 선수들에게 좀 잘 요구하게 될 텁니다. 아, 여기서도 김기범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요. 성대는 다시 김남건 선수를 코트 위로 넣어줍니다. 성대 인바운드 패스 이윤수에게 이재우 샷클락은 6초가 남았고 김남건이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봤던 성대 학생들이 아 여기서 역시 김기범 선수 1쿼터에 이어서 이 석점의 좋은 모습을 2쿼터에도 보여줍니다.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김남건이 펄쩍 뛰어서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 공도 들어갑니다. 석점을 주고받고 있는 두 대학교 점수는 47대 41 6점 차까지 줄여냅니다. 남은 시간은 27초 한양대학교 속도를 한번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환 왼쪽으로 도는군요. 여기서 파울 김윤환 선수가 공격의 패턴을 한번 계산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재우 선수의 파울로 공격의 흐름이 끊겼고요.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역시 이상현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으죠. 앞선 1쿼터에 그리고 2쿼터 중반까지 한양대학교에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2쿼터 중반 이후부터 성균관대학교가 조금씩 좋은 흐름을 가져오면서 점수가 이제 6점 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역시 골밑에서 이윤수 선수의 리바운드 이후에 공격력이 터졌고 또 김남건 선수가 석점포를 두 번 그리고 세 번 성공시켜 주면서 좀 좋은 공격의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트 위에서의 흐름이 바뀌는 걸 느꼈던 이상현 감독 이 타임아웃으로 흐름을 끊어주면서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또 주문을 하는 이 타임아웃 시간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박인환 선수 그리고 김기범 선수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특히 이 김기범 선수의 석점 성공률 오늘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점수는 47대 41, 어느덧 6점 차까지 따라붙은 성균관대학교. 역시 윤성원 선수죠. 특히 윤성원 선수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이상현 감독. 오늘 한양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코트 위에서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성원 선수, 주장으로서의 어떤 지략 그리고 끈기가 좀 필요한 한양대학교, 그런 부분을 많이 지시를 하고 있는 이상훈 감독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9.9초. 김윤환 선수가 다시 한번 흐름을 제어해줬고 윤성원이 석점을 쏘았는데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앞선 타임아웃 이후에 바로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2쿼터 만에 50점의 고지에 올라가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추격의 의지를 끊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단 10초 만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면서 네, 흐름을 한번 끊어주죠. 역시 한양대학교는 외곽에서 이 석점 슛의 성공률이 좋으면서 아무래도 좀 거친 압박이 조금 더 필요한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코트 밑에서의 어떤 이윤수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아,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죠. 또 성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 한양대학교까지 찾아주는 이 팬들의 사랑이 또 성대 선수들을 열심히 뛰게 하는 힘이 될 텐데요. 점수는 50대 41, 다시 9점 차. 김상준 감독이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지시를 했고 남은 8.5초 안에 그 지략들이 이제 부딪히겠습니다.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고 성대의 스로인으로 이제 공격이 이어집니다. 김남건 선수가 앞쪽까지 나와서 한번 받아주고요. 시계는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석점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을 다 쓰기 이전에 일단 경기가 잠깐 중단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우선 시간을 모두 다 쓰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서 2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2쿼터가 끝난 현재 한양대학교가 50대 41, 9점 차로 우선 리드를 지키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팀의 경기 더 이제 3쿼터 후반전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 쿼터가 끝난 현재 점수는 50대 41, 한양대학교가 9점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쿼터가 끝나는 그 마지막 19초, 굉장히 재밌는 감독들의 흐름 대결이 또 이어졌었는데요. 이 쿼터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던 한양대학교, 리드를 뺏기지 않고 이어졌지만 이 쿼터 후반 성균관대학교가 조금씩 흐름을 뺏어오면서 마지막 19초를 남기고 타임아웃을 불렀던 이상현 감독이었습니다. 흐름을 끊어내면서 이제 윤성원 선수의 석점으로 다시 흐름을 가져왔던 한양대학교. 그러자 8초를 남기고 이제 김상중 감독이 다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면서 또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균관대학교의 그런 감독들의 싸움도 굉장히 재밌었던 이 쿼터 후반이었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역시 한양대학교의 공격력이 조금 더 앞섰던 전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 50점의 리드, 9점의 리드를 갖게 된 것은 이 공격 성공률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이 석점 슛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이 30점, 무려 50점 중에 30점을 석점으로 기록을 하는 기염을 또 토해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이 김기범 선수 그리고 백영식 선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기범 선수 선발 스타팅 라인업으로 출발한 것이 정말 이상현 감독으로서는 신의 한 수가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석점의 성공률 무려 70%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줬고 백영식 선수는 100%에 가까운 석점 성공률로 한양대학교에게 좋은 득점의 선물을 해줬던 두 선수였습니다. A패스에서도 역시 한양대학교 어시스트가 성균관대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모습. 물론 이제 블록에서는 상대가 앞서고 있지만 이 블록을 했던 것들이 속공에서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좀 따라가기 힘들었던 성균관대학교가 어려웠던 전반전을 펼쳤습니다. 역시 한양대학교 육상농구를 전반전에서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 턴오버 상황에서도 성대를 좀 앞섰던 상황. 이 시즌 기록에서는 성대가 한양대학교에 비해서 더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한양대학교가 모든 부분에서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쿼터에서는 더블 스코어로 한양대학교가 14점 차로 크게 앞섰지만 2쿼터는 조금씩 따라가면서 이제 9점 차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던 성균관대학교.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이윤수 선수의 활약상, 그것이 성균관대학교가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쿼터에서 역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윤수 선수. 하지만 2쿼터에서 조금씩 예열이 끝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에 물꼬를 좀 터줬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수 선수 1쿼터에서 공격 성공률이 14%에 그치면서 번번이 성균관대학교 공격에 좀 좋은 마침표를 찍어주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2쿼터에 올라서면서 이제 공격 성공률이 30%까지 올라오면서 성대가 조금씩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3쿼터와 4쿼터 후반전이 더 중요한 두 팀일 텐데요. 감독들의 이 흐름 싸움, 전략 싸움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윤상환 선수 또 한양대학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선수인데 2쿼터부터 이제 코트 위에 들어오면서 한양대학교의 공격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윤성원 선수입니다. 이윤수 선수 이 골밑에서의 역시 제공력은
2m가 넘는 키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공격의 마침표, 공격의 마무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모습, 과연 3쿼터부터는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습니다. 3쿼터가 시작이 됩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남관, 양준우가 밀고 올라가고요. 그대로 돌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윤환, 김기범 선수가 왼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1번 양준우 선수의 파울을 선언을 하면서 자유투를 얻어내는 한양대학교. 이 성균관 대학교에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뛰고 또 열정적으로 경기를 하는 양준우 선수, 오늘도 좀 압도적인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김기범 자유투 성공률이 64%에 달하는 김기범, 첫 번째 시도도 깔끔하게. 두 번째 시도 안정적으로 뱅크샷으로 넣어줬습니다. 두 개의 자유투를 성공시켜주면서 두 점을 달아나는 한양대학교. 점수는 52대 41, 11점 차. 양준우와 이재우 선수가 위치를 바꿔주면서 한번 호흡을 맞췄고, 김남건이 치고 올라오면서 레이업,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수가 그 밑에서 마무리해줍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거든요. 선수들이 득점에 실패했을 때 이윤수가 마무리해주는 그런 모습. 앞선 장면에서는 김남건과 이윤수의 호흡이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수비가 됐고 다시 김남건이 어느새 한양대학교 진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범의 수비 돌면서 이재우에게, 수비가 막강합니다. 윤성원 돌면서 크게 한번 날려봤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돌리고요. 윤성원이죠. 송홍중 다시 그대로 석점을 시도합니다. 깔끔하게 이번에도 석점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후반전에도 석점에 우위를 보여주는 한양대학교. 아, 여기서 스틸이 되지 않았고요. 김남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기가 받았고 여기서 이윤수가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이윤수가 골밑에서 이제 조금씩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시 10점 차. 김윤환, 양준우와 붙어있는데요. 공을 돌리면서 공간을 한번 체크하고 있는 한양대. 여기서 공격이 뚫렸군요.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윤성원. 이렇게 수비 중간중간에 뚫려있는 이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 이 돌파력, 또 윤성원 선수의 또 주특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선 장면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두 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고요. 여기서도 이윤수죠. 두 점을 보태줍니다. 3쿼터 이윤수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스틸. 골밑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백레이업이 들어옵니다. 이재우. 후반전 빠르게 좀 공격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성대 김기범. 손홍준 두 점을 쏘았습니다. 이 석점은 들어가지 않는군요. 성대 공격. 양준 여기서 충돌. 손홍준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의 흐름이 잠시 끊겼고요. 성대는 이제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윤 선수가 이제 벤치로 불러 들어오고 우병훈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교체가 있습니다. 박윤환 선수. 3쿼터 초반 3분 20초 정도가 지나가 있는 현재 성균관대학교가 좀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골밑에서 이윤수 선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김남권 선수의 돌파력도 살아 있습니다. 주춤 주춤 이재우입니다. 왼쪽에서 돌면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빠르게 달려가서 이재우를 일으켜주는 양준우 선수. 박연환 선수는 조금 억울한 표정을 짓는데요. 성대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 이재우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2학년 선수, 이번 시즌 성대에게 굉장히 큰 숨통을 틔워주는 공격의 큰 보물 같은 존재로 성대의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역시 드라이브인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 성대도 5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점수는 57대 50. 어느덧 7점 차까지 줄여내는 성균관 대학교. 박인환, 김기범. 여기서 스트리드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레이업을 깔끔하게 이재우죠. 역시 스틸 부분 리그 1위에 달아있는 이재우. 여기서도 멋진 스틸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 점수가 이제 5점 차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1, 2쿼터에서 좋은 리드를 갖고 또 흐름을 탔던 한양대학교, 2쿼터 후반부터 조금씩 성균관 대학교가 흐름을 가져오더니 역시 3쿼터에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이미 2쿼터 후반 그런 흐름의 변화를 인지했던 이상현 감독이었는데요. 역시 그 불안함이 3쿼터 코트에서 증명이 되자 역시 좀 강하게 선수들에게 질책을 하는 모습이 앞선 장면에 잠깐 잡혔었는데, 윤성원 선수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공격의 손발에서 스틸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묻어나는 이상현 감독입니다. 선수들에게 또 파이팅을 한번 다져주는 이상현 감독. 성균관 대학교도 역시 양준우 선수와 이재우 선수, 이 두 선수의 호흡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상준 감독 그 선수들에게 더 파이팅 넘치는 주문을 했을 겁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빠르게 오른쪽, 여기서도 터치아웃. 그리고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역시 김남건. 이런 스틸 장면에 선수들에게 주의를 줬던 이상현 감독, 다시 한번 그 장면이 재현되니까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또 주의를 줍니다. 여기서 푸싱 파울이군요. 양준우 선수와 이재우 선수 역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 이 침투 장면에서 이런 자유투를 얻어내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양준우가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첫 번째 시도. 아,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정을 와준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양준우 선수는 성균관 대학교 1학년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 한 점을 보태주면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최소 점수차 넉점으로 따라붙습니다. 57대 53. 여기서도 스틸! 하지만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네, 이재우 선수의 파울이군요. 김상준 감독이 이재우 선수에게 힘을 한번 불어넣어줍니다. 앞선 두 개의 스틸 성공으로 좀 기세가 올라있는 이재우 선수, 이번 스틸에서 파울이 선언되자 조금 불만 섞인 투정을 한번 감독에게 부려봤는데요. 김상준 감독이 웃으면서 선수를 좀 달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성원 선수의 두 점 성공으로 한양대학교는 59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공이 주인을 잃었고요. 한양대학교가 받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윤성원 오른쪽
다시 한번 석점을 시도하는 김기범. 이번에는 실패. 공을 뒤쪽으로 돌려내면서 한번 템포를 조정해 줍니다. 샷클락은 8초가 남았고요. 직접 침투하면서 골 밑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김남건 오른쪽에서 양주는데요. 선수들이 뒤 엉키면서 골이 주인을 잃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양대학교의 공격을 잘 수비한 이후에 또 빠른 속공을 보여줬던 양준우 선수. 하지만 골 밑에서 골 아웃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네요. 3쿼터도 어느덧 5분 남아 있습니다. 점수는 59대 53. 6점 차. 박연환 선수가 왼쪽으로 돌면서 공간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여기서 볼 아웃이 선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비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균관 대학교. 우병훈 선수 교체돼 들어와서 이 성대의 수비력에 큰 보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민석이 들어오죠. 성대의 공격 이윤기 그리고 우병훈이 골밑에서 김남건에게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침투 이후에 파울 그리고 두 개의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계속해서 공격에 좋은 물꼬를 터가고 있는 성균관대. 이번에도 김남건이었습니다. 골밑에서 우병훈 선수 그리고 김남건이 외곽에서 침투하는 이런 플레이. 이윤수를 이용하지 않는 이런 저돌적인 돌파력. 성대에게 좀 새로운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 앞선 상황의 어떤 파울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보는 이상현 감독. 흐름이 조금씩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주장 4학년 김남건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원정 응원을 와준 팬들에게 또 즐거운 경기라는 선물을 또 해주고 있는 김남건. 두 번째 자유투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김남건 선수입니다. 점수는 59대 55. 박윤환 빠르게 돌면서 하지만 전위 압박이 거셉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윤환 선수가 다시 오른쪽 직접 침투하면서 박민석 하지만 뒤로 내줬습니다. 윤성원인데요. 오른쪽 김기범 침투하면서 그대로 뱅크샷 성공. 샷클락 2초를 남기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어느덧 다시 올라와 있는 성균관대. 우병훈 윤성원. 아,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우병훈. 손홍준 선수와의 충돌이었습니다. 팀 파울이 어느덧 5개. 3쿼터에 파울이 조금 많은 한양대학교인데요. 점수는 61대 55. 6점 차.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우병훈의 시도 깔끔합니다. 홍성원 코치와 이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다음 상황에서 이제 코트 위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선수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우병훈 선수가 두 번째 자유투를 시도합니다. 깔끔하게 두 점을 보태줍니다. 이런 자유투 상황에서 선수들이 실수 없이 자유투를 가져오는 것, 이것도 선수들의 공격의 흐름을 잘 터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점을 보태주면서 57점. 다시 넉점 차 주로 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남건이 전위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데요. 박인환이 몰고 올라와 있고 박민석 그리고 석점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대의 공격 바로 석점을 시도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윤수가 한번 리바운드 시도. 여기서 스틸이 다시 한번 됐습니다.
김남건, 우병훈. 아, 한양대학교는 오늘 성균관대학교에게 많이 공을 뺏기네요. 직접 김남건이 몰고 오면서 마무리까지 해줬습니다. 이제는 두 점 차. 그리고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는 성균관대학교. 완전히 흐름을 가져옵니다. 원정온 성균관대학교 팬들에게 더욱더 흥분을 선사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좋은 플레이를 펼쳐줍니다. 이 3쿼터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를 펼쳐주는데요. 성대 공격, 점수는 이제 두 점 차입니다. 김남건의 석점 시도 깔끔하게, 이 공은 역전의 한 점이 됩니다. 점수는 62-61. 리드를 가져오는 성균관대학교 3쿼터, 그리고 그 중심에 김남건의 석점이 있었습니다. 아, 경기를 정말 재밌게 풀어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윤성원 볼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3쿼터에 전반적으로 이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한양대학교. 1쿼터에 성균관대학교가 마무리 지어주지 못했던 아쉬운 장면들을 이 3쿼터에서 한양대학교가 재현을 해주면서 흐름이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더블 스코어를 따라잡고 이제 한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원정 팬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남건 직접 파이더웨이 들어갑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그 수훈 선수는 역시 김남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했던 김남건 선수를 잠시 코트로 불러주고 양준우 선수를 다시 넣어줍니다. 64-61,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제 3쿼터는 1분 55초가 남았습니다. 한양대의 공격, 왼쪽에서 박민석이 석점을 미치지 못합니다. 빠르게 박준형이 오른쪽. 아, 여기서 공격권을 계속 이어져 만들어갈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윤기 선수와 이윤수 선수의 호흡이었는데 샷클락 18초를 남기고 성대가 공격을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이윤기, 박준형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박준형에게 다시 한번 이윤수가 밑에서 기다리면 여기서 두 개의 자유투를 얻어내는 이윤수입니다. 김남건 그리고 이윤수 4학년 선수들이 자신의 몫을 다 해내주고 있는, 결국 리드를 가져가는 성균관대학교. 두 점을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이 림을 맞고 좀 불안하게 들어가면서 이윤 선수도 한번 멋쩍게 웃어봤는데요. 두 번째 시도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점수는 66-61. 이제 5점의 리드를 안습니다. 박상권 선수가 들어오죠. 오늘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한양대학교의 좋은 공격의 흐름에 출발이 됐던 박상권인데 다시 코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직접 배경석 수비가 됩니다. 이윤수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골밑에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선수들을 당황시키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도 패스가 조금 미흡했지만 우선은 잡아냈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박민상. 오랜만에 석점을 성공하면서 두 점 차로 따라붙는 한양대학교. 이제는 두 점 차. 직접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오른쪽 손을 높게 올려봤던 양준호.
석점을 다시 달아나는 성균관대학교. 석점을 받고 석점을 주는 장군과 멍군을 서로 외쳐봤던 두 팀. 여기서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남아있는 시간은 12초.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윤수에게. 양준우. 끝까지 이윤수가 포기하지 않아줬고요. 앞선 장면에서 이미 휘슬이 불렸습니다. 아, 두 팀 정말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를 팬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석점을 받고 석점을 다시 주는 장면도 그랬고, 두 팀이 계속 석점과 5점 차의 살얼음판 승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는 팬들은 굉장히 즐겁겠지만 이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은 와, 얼마나 치열할까요? 샷클락은 14초, 3쿼터는 21초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양준우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얻어서 70점의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올라갑니다. 먼저 70점의 고지를 밟는 성균관대학교, 6점 차까지 달아납니다. 점수는 70-64. 두 번째,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영석이 잘 받아줬고요. 전이부터 압박이 거셉니다. 성균관대학교 우선 압박을 풀어냈고, 백영석,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을 가져오는 성균관대학교. 이상현 감독은 굉장히 애가 탑니다. 이 전이부터 성균관대학교의 장기죠. 강한 압박을 통해서 선수들을 좀 압박을 해봤고, 이 백영석 선수 앞쪽에서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백영식 선수가 잘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여기서 파울.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게 공격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완벽하게 흐름을 타고 있는 성대. 3쿼터에 역전을 하면서 경기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준영, 김윤환과 대치. 이윤수가 옆에서 스크린을 해줬고요. 직접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두 점을 보태주는 성균관대학교 72-64. 그리고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64-71로 성균관대가 앞선 채로. 아, 이 쿼터까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한양대학교인데요. 결국 3쿼터가 끝난 현재 점수는 72-64. 성균관대학교가 좋은 흐름을 가져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4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3쿼터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3쿼터에 31점을 득점했고, 한양대학교가 14점으로 부진하면서 점수를 72-64로 아, 정말 8점 차의 리드를 안게 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역시 골밑에서의 이윤수 선수의 어떤 모습, 그리고 김남건 선수의 석점이 터지면서 성대가 빠르게 앞서갈 수 있는 장면이 보여졌고, 김상중 감독도 애써 웃음을 참고 있지만 경기 중간중간 좀 흥분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서 함께 뛰어주는 모습이었고, 이상현 감독은 이 흐름을 뺏기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들을 많이 지어줬는데요. 1쿼터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이 공격의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면서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 한양대학교가 3쿼터에서 보여주면서 서로의 입장이 바뀌게 됐던 두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쿼터 이제는 한양대학교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점수는 72대 64. 8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는 성대 김기범인데요. 의치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김기범 멀리서 석점.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지우가 받아서 천천히 흐름을 한번 제어해 줍니다. 김남건 이윤수가 스크린을 해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레이업인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기범이 빠르게 역습. 좌우로 공을 크게 돌려주면서 공간을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 성대. 아, 여기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석점의 어떤 공격력 3쿼터 이후부터는 좀 살아나지 않는 한양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선 상황에서는 또 이윤기 선수 침투 이후에 두 점 잘 마무리해줬죠. 한양대학교 손흥주 선수가 역시 돌파력을 과시하면서 두 점을 넣어줬고 한 개의 자유투도 네, 얻어냅니다. 74대 66. 8점 차이 리드. 손흥준이 자유투를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리드를 따라가야 되는 한양대학교. 과연 1쿼터, 2쿼터에 보여줬던 손끝에 어떤 감각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하지만 어떤 흐름과 기세는 성균관 대학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건 크게 돌려봤고요. 석점을 날려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아, 여기서 넘어지네요. 이윤기가 잘 받아줬고 패스가 됐습니다. 이재우. 한양대학교의 공격 상황에서 넘어지면서 볼이 소유가 없어졌고 성대가 그 상황에서 잘 받아냈습니다. 김남건입니다. 이번에도 석점을 보여줍니다. 아, 이 한양대학교의 1쿼터 석점에 자극을 받았나요? 김남건 선수 이 3쿼터부터 이 석점 슛의 성공률이 대단합니다. 석점을 달아놨습니다. 성대 77점. 여기서도 수비를 만들어줍니다. 김남건. 주장으로서의 오늘 그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잘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돌면서 수비가 됩니다. 이윤수 선수 그리고 양준우 선수가 직접 침투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수비가 우선 됐습니다. 다시 한양대학교 쪽에서 이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4쿼터 초반 다시 한양대학교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죠.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상현 감독이 다시 선수들에게 상기를 시켜줄 것 같고요. 선수들에게 여러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보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선수들이 이 공이 배달이 되는 상황에서 이 배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대의 스틸이 계속 일어나면서 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 성대에게 기회를 주는 상황, 결국 그러한 실수들이 번번이 일어나면서 성대에게 리드를 빼앗겼던 한양대학교, 결국 실수에서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이상현 감독입니다. 결국 이 김기범 선수의 이 슈팅력, 그리고 윤성원 선수의 돌파, 그리고 마무리,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야 4쿼터의 이 10점 차를 따라갈 수 있는 한양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0점 차 큰 점수지만 7분 22초라는 이 시간 안에 역전이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또 홈에서 또 많은 홈팬들이 오늘 경기를 봐주시기 위해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이기고 싶은 욕심이 대단할 겁니다. 김윤환
압박이 역시 거세죠. 성대 김기범. 이윤기와의 싸움. 여기서도 한번 스틸.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고요. 이재우 선수 오늘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전이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한양대학교의 실수를 좀 유도하고 있는 이재우 선수인데요. 앞선 장면에서는 파울로 끊겼고요. 다시 한양대학교의 공격. 김기범 직접 쏘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군요.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10초를 벌고 있는 한양대. 뒤쪽으로 윤성원. 석점이 없군요. 리바운드가 다시 됩니다. 직접 골밑. 이윤수가 기다리는데요. 리바운드. 아, 지금 세 번의 슈팅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한양대. 역시 마무리를 좀 지어주지 못하는 게 아쉬운 장면으로 남는군요. 결국 공격력은 공격의 기회는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직접 침투하면서 뒤쪽에 이윤수가 기다리면서 마무리. 이런 장면들 약속된 플레이가 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재우와 이윤수의 콤비였죠. 한양대학교 직접 쏘아 올렸는데요. 들어갑니다. 박상권. 이 석점으로 한양대도 7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9점 차. 남아있는 시간은 5분 40초. 김남건이 선수들의 위치를 한번 조정해줍니다. 김기범과 대치하고 있고 이윤수가 골밑에서 직접 페이드어웨이. 이 공은 들어갑니다. 손끝에 예열이 완전히 끝난 이윤수. 센터로서의 클래스를 보여주는군요. 오른쪽에서 윤성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완성. 한양대학교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박상권 선수의 리바운드 2점. 점수는 81대 72. 9점 차. 선수들에게 위치, 좀 플레이를 직접 석점 들어갑니다. 양준호. 아, 석점 성공률이 상대 쪽으로 넘어가 있군요. 이 장면에서 두 점을 넣어주는 박민상. 다시 성대의 공격.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직접 치고 올라오면서 이윤기가 마무리해줍니다. 침투와 돌파 그리고 마무리 점수까지 꼼꼼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앞선 1, 2쿼터에서 놀라울 정도의 석점 성공률을 보였던 한양대학교인데요. 그 석점신이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연이은 석점이 3쿼터부터 터지면서 좀 흐름을 가져오는 성균관대학교. 점수는 86대 74, 12점 차의 리드를 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김상준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선수들에게 역시 침착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리드를 지켜야 되는 성대 입장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너무 의욕이 넘치는 플레이가 실수로 또 연발이 될 수 있고 그런 실수가 한양대학교에게 또 추격의 빌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하게 될 김상준 감독이겠습니다. 반면에 좀 다급해진 한양대학교 남아있는 4분 12초에 12점을 따라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번번이 석점이 실패하고 또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공격이 완성되지 못하면서 추격의 발판을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이상현 감독으로서도 참 아쉬운 이 3쿼터 그리고 4쿼터가 되겠는데요. 남아있는 4분 12초 과연 오늘의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윤수 선수의 이 부활. 역시 윤수 선수가 살아나니까 성대 공격도 살아났습니다. 86대 74 상황에서 성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남건.
양준우, 강민석과 붙어 줬는데요. 공을 돌려내면서 위치를 한번 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골 밑에서 직접 돌파하면서 여기서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권을 넘겨주는 이윤수였습니다. 한양대의 공격. 직접 왼쪽으로 치는데요. 여의치 않고요.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박상권. 다시 한번 김윤환. 석점을 시도.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골 밑에서 이윤수 선수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침투와 레이업도 여의치 않고요. 리바운드도 여의치 않은 이윤 선수의 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도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성훈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점이 날아갔습니다. 다시 성대 공격. 직접 이윤기 두 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기범이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수비는 두 명. 직접 레이업까지 들어갑니다. 두 점을 넣고 또 한 개의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김기범 선수. 앞선 파울 상황에 나오니까 이 김남건 선수가 선수들에게 좀 침착하자 이런 사인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런 파울 상황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한양대학교에겐 또 추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좀 침착성이 요구되는 앞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자유투는 실패됐고요. 점수는 여전히 10점 차의 차이를 두겠습니다. 이윤수, 김남건. 남아있는 시간은 2분 50초. 직접 침투하면서 골 밑에서 블록샷. 박민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0점 차의 리드. 직접 두 점을 쏴서 여기서 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은 다시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양준우, 이윤기 직접 침투합니다. 이윤수 그 밑에서 공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아웃이 되면서 공격은 여전히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이 혼잡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계속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위치를 한번 조율해 봤는데요. 박민석 빠르게 올라오지만 공을 한번 놓쳤고요. 뒤쪽에서 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갑니다. 김윤환 먼 거리에서 석점을 깔끔하게 성공해 줍니다. 여러분, 선수들 함께 수비합시다. 점수는 7점 차.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석점. 남아있는 시간은 1분 57초. 아, 여기서 직접 오른쪽 김남건이 석점 라인에서 쏘았는데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기범이 빠르게 박상건 비어있는 골대에 노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 여기서 선수들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이제 5점 차까지 줄여내는 한양대학교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흐름이 조금씩 또 한양대학교 쪽으로 넘어가죠. 역시 관건은 시간이겠는데요. 1분 36초가 남아 있습니다.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 쪽. 이윤수, 윤성원과 대치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김윤환 그리고 이윤수가 골 밑에서 박상권과 윤성원 수비가 강력합니다. 석점을 쏘았습니다. 들어갑니다. 김남건의 석점. 한양대학교의 추격의 의지를 꺾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석점. 한양대학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대 빠른 패싱 그리고 비어있는 골대의 레이업은 깔끔합니다. 오늘 김남건 선수 정말 수훈 선수의 자격을 보여주는군요. 점핑 상황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김기범 선수죠. 이윤수 선수의 파울.
성균관대학교 9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아 역시 김남건 선수의 이 석점, 이 석점포가 가동이 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역시 한양대학교의 추격의 의지를 꺾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유투를 얻었지만 실패합니다. 김기범 오늘 1쿼터와 2쿼터에 많은 석점을 넣어주면서 한양대학교의 공격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기범 선수인데 현재 한양대학교는 뒤지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는 9점 차. 남아있는 시간은 43초입니다. 빠르게 이재우 골 밑에서 공을 놓쳤고요. 한양대학교 빠르게 올라옵니다. 박성권 파울. 돌파 상황에서 성균관대학교 선수들과의 충돌. 이윤수 선수 그리고 이재우 선수 어느새 자기 진영까지 달려가서 또 강한 수비까지 보여주는 선수들. 한양대학교의 두 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울로 일단 경기의 흐름을 좀 끊어주면서 템포를 좀 늦춰주는 성대 선수들이고요. 점수 9점 차. 그리고 박성권 선수가 직접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는 점수들의 실패, 좀 아쉬운 장면들이 한양대학교가 많이 연출이 되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실패했고요. 점수는 여전히 9점 차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24초. 이재우 선수 골을 돌리죠. 이재우 선수와 박상권 선수의 어떤 몸싸움이었는데 시간을 끌어야 되는 성균관대학교와 좀 이 시간을 빠르게 좀 써야 되는 한양대학교의 입장 차이가 몸싸움으로 나왔습니다. 김남건 뒤쪽으로 양준우 다시 한번 김남건에게 그리고 왼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밑싸움 이윤수 강력한 모습.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경기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91대 82. 3쿼터까지 뒤져있던 성균관대학교 3쿼터에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최종 스코어 91대 82로 9점 차 리드, 최종 승리를 가져갑니다. 지난 시즌 1차전에 이어 2차전까지도 승리를 모두 거머쥐면서 이번 시즌 한양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 한양대학교의 천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의 중계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